오늘은 힘 없고 모발이 얇으신 분들 이제 그리고 숱이 없으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스타일링을 할 거예요. 이제 이거 방치하는 동안 아 거울이 안 보였어. 안녕하세요, 무지개 요정 우리입니다. 오늘은 힘 없고 모발이 얇으신 분들 이제 그리고 숱이 없으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스타일링을 할 거예요. 일단 앞으로 이렇게 내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루프를 말 거예요. 일단은 무조건 각도를 들어서 이렇게 말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옆에는 하시면 안 되는 게 동양인들이 거의 옆장구예요. 여기를 드라이 하시면 옆장구가 더 돋보여요. 그래서 추천해드리진 않고 얼굴형이 O이다 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여기 있는 살짝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뒤에도 각도를 들어서 이렇게 만 다음에 열을 줘야 합니다. 이거 드라이기가 조금 이상하네. 이거 제가 지금 집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이게 터지진 않겠죠? 사실은 제가 핑크색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드라이기 핑크색으로 샀거든요. 세팅이 이게 잘 되고 이렇게 볼륨이 더 잘 살려면은 조금 더 이렇게 냅두는 게 더 좋거든요. 이게 딱 만졌을 때 좀 식은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제 식었을 때 빼시면 됩니다. 네, 한번 기다려 볼게요. 이제 이거 방치하는 동안 아 거울이 안 보였어. 아뭐 눈 찔렀어요. 하신 다음에 여기는 자연스럽게 시컬 정도만 넣어주세요. 지금 눈 찔려서 눈이 아픕니다. 귀에 이렇게 짧은 머리들은 귀에 많이 꽂거든요. 이렇게 애교머리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살짝 앵기는 느낌이 이렇게 들어야지 이뻐요. 그러려면은 너무 중간부터 볼륨을 주시지 마시고 살짝 피는 느낌이면 살짝 끝에 살짝 이렇게 말아주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빼줄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이렇게 흐트러줍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곱슬머리인 분들은 다시 이렇게 펴줘야 되거든요. 근데 롤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롤 드라이 하실 때 여러분 앞으로 먼저 해주셔야 돼요. 숏컷은 이게 처음부터 옆으로 이렇게 가르마에 타서 드라이를 하면은 옆장구가 더 돋보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되는 거예요. 브루프는 뿌리에 이렇게 볼륨을 주지는 못하거든요. 좀 식혔다가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렇게 펴주세요. 말면서 하는 게 끝을 살짝 좀 당기면서 하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볼륨이 생기면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살짝 말려요. 끝을 살짝 빼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에 빼주세요. 숏컷은 중간 볼륨이 중요해요. 근데 얼굴이 너무 짧으시고 얼굴 좀 길어 보이고 싶다 하시면은 이 윗부분도 볼륨을 빵빵히 살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볼륨이 살죠. 그 상태에서 가르마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가르마를 이렇게 타시는 거예요. 이렇게 타면은 옆장구처럼 안 보이죠? 근데 볼륨은 살아있어요. 보이시나요? 원하시는 가르마 탄 다음에 이 가르마에 맞게끔 드라이를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뿌리 볼륨이 살아요. 보이시죠? 이 반대편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가르마를 타실 때 무조건 앞으로 먼저 드라이를 하신 다음에 일단 가르마를 타시고 이 원하시는 부분에 뿌리만 볼륨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뒤에를 이렇게 빼시고 이 각도를 들어야지 이 뿌리 볼륨이 살아요. 감으로 이렇게 이걸 든 상태에서 얘를 반바퀴로 이렇게 꺾어갖고 드라이를 이렇게 해주세요. 뒤랑 앞이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끔
하고 이제 애교 머리를 살짝 속꽃에 제일 세련된 부위인 건 뒤통수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꼭 구루프를 뒤통수에 꼭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 타이 왁스가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 되거든요. 조금만 발라서 문질러주세요. 안 그러면 쪽지니까. 그래서 그냥 살짝 결 정리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여기를 이렇게 감싸지게끔, 앵기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연예인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고준이 커트라고 하죠. 네, 이제 볼륨 빵빵한 숏컷이 완성됐습니다. 숏컷은 이 앞에랑 이 뒷볼륨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숏이 없어서 많이 고민이시고 스타일 변화를 주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숏컷을 도전해보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지개 요정 우리였습니다.